네, 2023년 6월 6일이에요. 간단하게 코드 동작하는 내용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ABC뱅크 처음 들어왔을 때 화면은 요 화면이에요. 전자동 자본주의. 완전 자동 자본주의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투명하게, 명확하게 좀 표시될 것 같아요. 현재 user 1 KR로 로그인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메뉴는 뱅크 마켓 마이 페이지 로그아웃 요네 가지예요. 로그아웃하고 다음에 로그인하고 이런 구성인데 일단 코드를 간단하게 같이 보면서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로그아웃하고 다음에 요거 시드부터 먼저 한번 보죠. 시드는 요것만 달랑 있어요. 다시 지우고 다시 봅시다. 보시면은 시드에서 한 수풀 해서 러시아, 차이나, 한국, 일본 네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수풀이에요. 수풀 해서 모스크바, 베이징, 제주도, 오사카,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네 군데를 구성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수풀 크리에이트 수풀 그리고 한 수풀 크리에이트 한 수풀 요 코드이죠. 이게 답니다. 밑에는 다 이제 수석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수풀하고 수풀하고 두 가지만 딱 구성을 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걸 조금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Chat example 이건 냅두고 탭이 많이 있으니까 좀 닫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 간단하게 하나씩 적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림이 다 그려질 겁니다. 지금이 아마 19번째인가 20번째인가 그 정도 될것 같은데 제목은 전자동 자본주의 그리고 재무제표 요두 가지 주제예요. 그래서 먼저 한 수풀 있고 수풀 있어요. 수풀 있는데 한 수풀은 뭐냐니까 얘는 국가 단위 국가이고 수풀은 이거는 이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이 개인 먼저 개인이 있죠. 개인이 있고 개인보다 조금 큰 단위로 가족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나 기관이나 뭐 단체나 등이 있고 그리고 지자체 읍면동이라고 그럴까요? 읍면동 있고 시군구 광역시도 한국을 예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요런 구성이에요. 요 글로벌 이게 이제 한 수풀입니다. 이게 한 수풀이고 나머지들은 다 수풀이에요. 개인은 개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여기서부터 굳이 얘기하자 그러면 읍면동부터 아시아까지 여기까지가 수풀 여기까지가 수풀 그리고 개인과 가족과 기업 단체 요거는 조금 이제 다르죠. 개인은 이제 유저이고 가족은 패밀리 지금 이 얘기하는 거좀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코드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제 기업이나 단체는 그룹으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 가족, 기업, 기관, 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 시스템 지금 현재 시스템에 이제 로그인을 하면은 지금 이제 끄죠. 끄으니까 여기서 IX 초기화합니다. 피닉스 서버를 구동을 하죠. 구동한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요거 하나하나 코드를 어떻게 보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로그인했으니까 구동했으니까 레지스터 지금 현재 초기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수풀하고 수풀만 있는 경우에요. 레지스터 사용자 등록을 하죠. 그래서 이메일을 이제 user1kr 하고 패스워드 뭐 적고 수풀 아이디를 적었어요. 그다음에 한 수풀 아이디 나중에 이름을 적을 겁니다. 이름 제주도 한국 뭐 이런 식으로 뭐 제주시 그 패밀리 아이디는 일단 없으니까 비워두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어카운트에서 계정을 만드는 거예요. 방금 에러 메시지가 났었네요. 뭐가 떴는지 볼까요? 에러 엑스체인지 셋 인서트 이메일 있고 그다음에 이메일이 이미 already taken 돼 있습니다. Validation 이메일이 already taken 왜 그렇죠? 리셋했는데
잠깐만. mix actor reset. 다시. 그러니까 리셋하는 게 데이터베이스 리셋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풀과 한 수풀만 만든 상황에서 ix 들어가고 다시 초기 화면에서 레지스트 사용자 등록하는 거예요. 사용자 등록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일이 발생을 해요. 일단 수풀 아이디와 한 수풀 아이디를 넣는 걸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패밀리 아이디는 좀 비워뒀습니다. 이것도 비워둔 것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Create an account. 아, 이제 정상적으로 account created successfully 되죠. 그러니까 이제 use one kr이라고 하는 사용자가 만들어진 게 된 거예요. 자, 요 그림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개인으로 사용자 등록을 하면은 개인 유저 등록이죠. 유저 등록을 하면은 자동으로 뭔가 만들어집니다. 뭘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이 유저의 밸런스 시트가 만들어져요. 밸런스 시트. 밸런스 시트 이전에 파이낸셜 리포트가 만들어집니다. 리포트. 파이낸셜 리포트는 뭐냐니까 이 개인의 그러니까 개인도 돈을 쓰죠. 돈을 쓰고 또 벌고 하잖아요. 그죠? 요란 일련의 작업이 다 개인의 파이낸셜 리포트의 기록이 됩니다. 파이낸셜 리포트. 요거는 이제 이거의 파이낸셜 리포트 통해서 이 개인의 크레딧이 결정되는 거예요. 크레딧. 신용이 결정됩니다. 근데 파이낸셜 리포트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파이낸셜 리포트는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이 개인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현금 자산이 얼마 있는지, 혹은 이 사람이 얼마를 수익이 얼마 되는지, 혹은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등등등등을 다 기록하는 표시한 것이 파이낸셜 리포트인데, 요걸 구성하는 다른 장부가 또 두 개가 돼 있어요. 그 밸런스 시트, 대차 대조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대차대조표는 이제 밸런스 시트예요. 밸런스 시트. 그리고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인컴 스테이트먼트. 줄여서 IS라고 표현하죠. IS. 그리고 얘는 줄여서 BS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유저로 내가 하는 저 사용자 등록을 하는 즉시 나의 재무제표 중에서 파이낸셜 리포트와 밸런스 시트와 손익계산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진 않지만은 이미 나의 재무제표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볼까요? 여기 들어서 좀 키워서 보죠. 키워서 리포 올 그래서 파이낸셜 리포트 파이낸셜 리포트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 방금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졌는데 하나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개 만들어져 있어요. 벌써 한 10개, 20개 정도 만들어졌는데 여기 이제 파이낸셜 리포트 등등이 쭉쭉 만들어져 있죠. 한 전체 몇 개 만들어졌느냐 하니까 7번, 8번, 9번, 10번 10번, 10개까지 만들어졌어요. 왜 10개 만들어졌느냐 하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한 수풀을 만들었잖아요. 한 수풀을 만들게 되면 한 수풀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만들어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개니까 이미 4개가 구성됐죠. 그죠? 그리고 수풀을 초기화할 때 수풀의 재무제표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또 4개가 만들어졌죠. 합해서 8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방금 사용자 등록을 했잖아요. 사용자 등록을 하는 순간 나의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고, 그죠? 그리고 나의 가족, 내 가족의 패밀리 재무제표가 만들어집니다. 패밀리 재무제표. 패밀리, 그러니까 유저. 유저가 만들어지고, 패밀리의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수풀의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한 수풀. 재무제표가 만들어졌어요. 한 수풀 4개 만들어졌고 수풀 4개 만들어졌고 그리고 패밀리 하나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의 것 하나 만들어졌고 이렇게 10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니까 그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니까 인구 5천만 한국 인구 5천만이에요. 정확히 4,800만 점점 줄어들고 있죠. 4,800만인데 이 4,800만 명의 재무제표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죠. 100만의 재무제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족이 2천만 가족 있잖아요. 2천만 가구, 2천만 가구의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 사업자가 있겠죠. 개인 사업자나 법인 대표구나. 그죠? 그래서 사업자, 사업자가 있으면 사업자의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고,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1천만이라고 합시다. 사실은 한 700만 정도 돼요. 1천만 사업자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공공기관들 있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공공기관, 공공기관, 그리고 지자체, 이러한 것들의 재무제표가 다 자동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도합 합해서 예를 들어서 뭐 8천만, 7천만 개, 7천만 재무제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7천만 개 재무제표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자, 홍길동이 있다 합시다. 홍길동이 콜라를 한 병 산 거예요. 콜라 1병을 구매, 편의점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가 먼저 홍길동의 재무제표에 기록이 됩니다. 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BS 요 기록되는 과정도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냥 바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기록이 됩니다. 콜라 한 병을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에 구매했다 합시다. 1,000원 구매. 그럼 지출이죠. 이걸 지출. 지출했고, 그리고 이 홍길동에게 콜라를 한 병 판 사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편의점이라고 하죠. 편의점에서는 1,000원의 수입이 발생한 거죠. 수입 발생한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기록, 이 하나의 그래입니다. 하나의 트랜잭션. 하나의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면, 그러면은 이 사실이 홍길동의 재무제표와 그리고 편의점의 재무제표에 기록되죠. 편의점 재무제표. 기록되고. 또 홍길동의 재무제표는 홍길동의 가족 재무제표에 기록됩니다. 홍길동 가족 재무제표에 기록돼요. 그리고 편의점 재무제표는 편의점 본사의 본사 재무제표에 기록.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러죠? 자, 그리고 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의점이 속한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사는 다시 편의점이 속한 지자체나 지역 재무제표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국가 재무제표에 기록됩니다. 홍길동 가족 재무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다시 홍길동이 속한 지역 재무제표에 기록되고 다시 국가 재무제표에 기록됩니다. 단순한 하나의 홍길동이 콜라 한 병을 산 건데, 편의점에서 이 사실이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재무제표에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홍길동 예를 들어서 제주도 산다고 합시다. 제주도 살고 있으면 홍길동이 제주도에서, 제주도에 있는 편의점이죠, 제주도 편의점에서 어떤 조그마한 거래 하나를 하더라도 이 거래가 제주도의 재무제표 혹은 제주시의 재무제표 기록되는 것이, 거래가 발생하는 것은, 거래가 발생하면 모든 거래는 지역 재무제표, 지자체죠. 지자체 재무제표에 기록되고, 그리고 국가 재무제표에 기록되고, 국가는 다시 아시아로 기록되고, 이거는 글로벌로 기록됩니다.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조그만한 것들이 다 기록되는데, 그럼 이렇게 해서 좋은 게 뭐냐?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뭐냐니까, 모든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의 모든 거래에 대해서 거래를 기록하고 그런 분석할 수가 있죠. 분석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어떤 통계청이라든가 혹은 뭐 기획재정부라 그러나요, 뭐 지식산업부라 그러나요, 예전에 기획재정부 지금 지식산업부죠. 산업 이런 곳에 업무가 다 자동화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가구별 우리나라에 1,000만 가구가 있으면 2,000만 가구가 있으면 2,000만 가구별 월 소득이 어떻고 월 지출이 어떻고 월 지출 항목이 어떠하고 월 소득 항목이 어떠하고 등등이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분석될 수가 있죠. 그럼 왜 이렇게 분석하느냐? 분석하는 것은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자동화할 수. 여기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또 말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내가 일단 로그인하는 순간에 굉장히 많은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뱅크에 들어가 볼까요? 뱅크 들어가면은 일단 기본적인 개념 이렇게 돼 있어요. 유저 파이낸셜 리포트.
뱅크입니다. 뱅크에서 유저 있고 패밀리 수풀 한 수풀 네 개가 있어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디폴트가 유저입니다. 유저의 나의 홍길동의 크렌트 레이셔, 홍길동의 에이시드 테스트 레이셔 이게 뭔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캐시 레이셔, 그다음에 오퍼레이팅 캐시 등등등등 재무 지표가 다 여기에 기록이 돼요. 콜라 한 병을 사면은 그콜한병산 내용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다 기록돼요. 근데 간단합니다. 이게 무슨 뭐 컴퓨터 시스템 자원을 엄청 사봐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라이트 웨이트합니다. 굉장히 라이트 웨이트예요. 그리고 패밀리 재무제표도 있어요. 패밀리 파이낸셜 리포트입니다. 홍길동이 방금 콜라를 썼잖아요. 그거는 이 패밀리 재무제표에 자동으로 또 기록이 됩니다. 그죠? 또 수풀 재무제표 있죠? 방금 우리가 홍길동의 수풀 아이디를 1번으로 넣었잖아요. 그럼 1번 수풀, 이 수풀이 읍면동일 수도 있고 시군구일 수도 있고 광역시도일 수도 있어요. 그죠? 어쨌거나 지금은 수풀 하나만 적어뒀습니다. 이 수풀에도 기록이 됩니다. 콜라 한병산 것이. 그리고 한 수풀 있죠? 이번에는 한 수풀 보시면 한 수풀 파이낸셜 리포트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한 수풀의 국가죠. 국가 차원에서도 홍길동의 콜라 한 병이 여기 기록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굉장히 라이트 웨이트한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컴퓨터 자원을 거의 잡아먹지 않습니다. 전혀 안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라이트 웨이트 프로세스. 라이트 웨이트. 5천만 명 예를 들어서 5천만 인구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뭐 5억 건의 거래를 발생했다. 5억 건. 그럼 5억 건의 기록 데이터가 트랜잭션이 이 다양한 재무제표에 기록되는데 요것이 시스템 자원을 그렇게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을 굳이 따진다면은 굳이 따진다 그러면 PC방 하나 정도의 PC방 하나의 자원 있는 컴퓨팅 자원을 소비할 뿐이에요. 여기 어떻게 가능한지 그것도 좀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일단 기본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조금 이따 표시될 부분이 여기 위에 하나 표시될 게 뭐냐니까 이 파이낸셜 리포트 중에서 캐시 레이쇼 파트 있죠? 커런트 레이쇼 파트 있죠? 이게 이제 현금 자산이에요. 이 현금 자산만 따로 떼서 위에다 따로 표시합니다. 그게 홍길동의 혹은 가구의 혹은 수풀의 뱅킹 어카운트, 은행 계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재무제표가 있고, 일단 재무제표 밸런스 시트라고 합시다. 밸런스 시트가 있죠? 밸런스 시트, 재무제표 중에서 대차대조표라고 표현해요. 여기에 이제 캐시 앤 캐시 인컴 앤 캐시 이퀴버런트가 있어요. 이퀴버런트.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기록되는 게 뭐냐니까 이제 한국 원화 W, 일본 엔화 N, JPY라고 그럴까요? JPY 그리고 중국 위안화 CNY, CNY인가요? CHY인가요? 미국 달러 USD, 캐네디안 달러 CAD 등등 요런 이런 이거 이제 피아트 커런시라고 그러죠. 피아트 커런시라든가 혹은 정권이라든가 혹은 뭐 채권이라든가 혹은 뭐 등등등 뭐 유동화 정권, 자산 유동화 정권, ABS라고 그러죠. ABS라든가 등등 이런 현금성 자산이 밸런스 시트 항목에 표현돼요. 캐시 앤 캐시 이퀴브런트에 기록이 됩니다. 요 기록된 이 항목, 요 항목만 따로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면은 요게 뱅킹 어카운트. 그리고 홍길동의 혹은 홍길동이 속한 가족의 혹은 홍길동이 근무하는 그룹의 뱅킹 어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자,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 이제 마켓 들어가보죠. 마켓 들어가서 지금 상품을 보면은 상품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초기화했으니까 우리 ABC 마켓에서 상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마이페이지 들어가볼까요? 위에 마이페이지입니다. 자, 마이페이지 들어오면은 이렇게 마이페이지에서 칼트 있고 칼트에도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구매한 물건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주문한 물건이 없고 오더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칼트는 뭐냐니까 내가 장바구니입니다. 장바구니에 담은 물건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오더즈는 뭐냐니까 장바구니에 있는 물건 중에서 가격을 지불한 것, 대금을 지불하면 이제 오더로 들어옵니다. 그죠? 오더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밸런스는 항목별로 지난 에피소드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죠. 항목별로 나눈 거고 레이팅 펄처스는 내가 구매한 물건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그죠? 물론 나의 물건도 내가 기록한 상품도 다른 사람이 평가를 내리겠죠. 그 다음에 유저 프로파일이 있어요. 유저 프로파일은 홍길동에 대한 모든 정보가 여기에 기록됩니다. 홍길동이 어느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했고,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장을 가졌었고, 그리고 페널티, 전과라 그러나? 전과죠. 전과가 뭐가 있고, 홍길동이 참여했던 프로젝트라든가 등등등등의 모든 정보가 여기에 다 기록되고, 그리고 홍길동의 건강 상태라든가 홍길동의 소유, 사적 소유, 집이 부동산이 뭐가 있고 자동차가 뭐가 있고, 그리고 로케이션 정보가 있어요. 로케이션 정보는 홍길동이 1분 단위로 어디에 있었는지,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었는지를 다 기록을 합니다. 이걸 왜 기록하는지도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게 유저 프로파일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기록은 홍길동만 볼 수가 있어요. 아무도 볼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룹 볼까요? 그룹은 이제 홍길동이 대표로 있는 사업장이나 단체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죠. 어떤 그죠? 우리는 지금 사업장이에요. 새로운 사업장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저 뉴 그룹에서 국수 만찬. 국수 만찬. 국수 만찬이라는 사업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식점으로 하고 이메일은 국수만찬kr이고 주소는 제주도 어디고 수풀 이름은 제주도 수풀이에요. 이거 해서 세이브 그룹 하면 하나의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국수만찬이라고 하는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애시당초 ABC 초기 화면에 들어왔을 때 뱅크 화면이 있었잖아요. 뱅크에 들어와서 보면은 이미 유저 파이낸셜 리포트에 국수만찬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졌어요. 보이시죠? 국수만찬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유저 패밀리 수풀 한 수풀 네 개가 있었잖아요. 이제 이번에는 국수만찬에 들어와 있습니다. 국수만찬에 파이낸셜 리포트 하면은 이렇게 그룹 파이낸셜 리포트가 생성되어서 자동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니까, 자, 내가 사업장을 만듭니다. 홍길동이 사업장을 오픈하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상품을 판매를 시작하는 거죠. 판매. 하고 판매한 것들은 이제 재무제표에 기록되는 겁니다. 어디에 기록되느냐니까 사업자의 재무제표. 홍길동이 아니라 홍길동이나 그 가족이 아니라 사업장의 재무제표에 기록되는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그럼 일단 좀 전에 다시 들어왔던 마이페이지 이제 그룹 들어가 보면은 방금 만든 그룹 국수만찬이란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국수만찬이라는 그룹을 들어가면은 이 그룹에 대한 모든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지금은 정보가 없죠. 내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디폴트로 오리진 해서 제로만 하나만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이 그룹이 대한 정보는 음식점이고 주소가 이렇다는 것 말고는 아무 다른 정보는 없죠. 그죠? 지금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 국수만찬이라는 기업이 어떤 인허가를 받았고, 어떤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뭐 등등,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고, 등등에 대한 정보도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이미 레버뉴가 있고, 익스펜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장의 레버뉴, 이 사업장의 상품을 판매해서 얻은 소득이 뭐가 있는지, 장부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펜스, 이 사업장이 지출한 비용, 직원급여라든가 등등이 무엇인지도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파이낸셜 리포트, 국수만찬이라고 하는 곳에 파이낸셜 리포트도 자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고, 응? 잠깐만 다시 나가죠. 자, 그룹에서, 그리고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입니다. 이 그룹 이름을 집어넣어야겠네요. 지금 10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국수만찬입니다. 그죠? 12번째예요. 왜 12번째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12번째인지. 12번째입니다. 그리고 밸런스 시트. 이 그룹. 그러니까 국수만찬의 밸런스 시트도 다 구성이 되어 있죠. 밸런스 시트 항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캐시 있죠. 캐시. 이 캐시와 캐시 이퀴브런트입니다. 요게 뱅킹 어카운트입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이 만든 국수만찬의 은행 계좌가 이 캐시입니다. 이거는 위조나 변조 수정될 수가 없어요. 왜될수 없는지를 좀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ABC 마켓과 또 뱅크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이 모든 데이터는 반드시 참입니다. True. 왜 참이냐니까
왜 참인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보죠. 첫째, 좀 전에 한국만 하더라도 8천만 재무제표, 만 재무제표가 만들어져요. 그죠? 이 ABC 마켓을 우리가 서비스를 시작하면은 최소 8천만 개의 재무제표가 만들어집니다. 이 재무제표는 상호 연동됩니다. 이걸 이제 위빙을 하는데, 우리 오픈에시 공부를 했었나요? 오픈에시 들어가면은 이제 견우와 직녀가 있어요. 견우, 직녀, 위빙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있었죠. 우리 홍길동이 콜라 한 병 샀던 걸 생각해보죠. 콜라 한 병 산 것은 홍길동의 재무제표에 기록되고, 그리고 홍길동 가족의 재무제표에 기록되고, 그리고 홍길동이 속한 제주도의 재무제표에 기록되고, 편의점에 기록되고, 편의점 본사에 기록되고,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세금을 내니까 국세청이 기록되고, 국가 재무제표에 기록이 됩니다. 그죠? 8천만 개의 재무제표가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를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천우, 직녀가 천을 짜듯이, 직조, 천을 짜는 겁니다. 천을 짜듯이 모든 데이터가 상호 연동됩니다. 모든 데이터가 상호 연동.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어느 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위조나 변조하려면은 나머지 8천만 재무제표를 동시에 위조나 변조나 수정이나 삭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가 되시나요? 아유,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겁니다. 재무제표는 첫째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국가에 있어서 국가 차원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자동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모든 데이터가 참임을 보장하는, 모든 데이터를 상호 연동하는, 연동해서 서로가 서로를 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조나 변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데이터의 위변조, 삭제, 수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예요. 자, 국수만찬 다시 들어갑시다. 어디 갔나요? 그룹에 들어와서 이 사업장은 아직 상품이 없어요. 상품이 없는데 새로운 상품을 하나 등록하죠. 뉴 프로덕트에서 고기국수를 등록합니다. 주소는 조금 전에 봤던 거 제주시고, 타입은 국수죠. 국수를 하고, 그리고 CPC는 이거는 상품의 고유 UN에서 하는 뭐예요? 프로덕트 클래시피케이션 입니다. 그런데 앞에 C가 뭐였죠? CPC 프로덕트 클래시피케이션 센트럴인가? 센트럴 하여튼 UN에서 하는 상품 분류, 상품 고기국수, 국수의 상품 고유 코드를 넣고, 가격은 지금 8,500원이에요. 맛있습니다. 그리고 택스 레이트 부가세 10%입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할 수 있는 양이 100그릇 분량을 판매할 수가 있고, 이걸 판매를 언제까지 하느냐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오늘, today. 잘못 인베리도 됐네요. 다시 자, 이렇게 인베리드. 잠깐만, 뭘가 오라졌습니다. expiration date 넣고 릴로드 해야겠습니다. 뭔가 오류가 발생했네요. 다시 들어갈게요. 그룹 들어와서 국수 만찬 들어와서 뉴 프로덕트 들어와서, 자, 이러면 고기국수 좀 전에 내용 같은 내용입니다. 어드레서 타입은 국수, CPC는 이런 거고, 가격은 8,500원이고 부가세는 10%이고, 지금 가용한 수량은 100개, 그리고 이미지 다 넣죠. 이미지는 고기국수, 이미지 고기국수 하나 넣죠. 넣고 다음에 세이버 프로덕트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덕트 월드와이드 지금 실시간으로 등장해야 되는데 등장 안 하고 있어요. 요거는 수정할 겁니다. 릴로드 하면은 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마켓 들어가서 프로덕트 테이블 들어가서 고기국수라고 나와있죠. 고기국수가 있고, 마켓 레이팅, 익스펙티드 레이팅, 디폴트 값 1 나와있어요. 들어서 정보를 보면 이렇게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고기국수가 이렇게 사진과 함께 간단하게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가격은 8,500원이고 수량은 100개가 어베러블하고,
현재 이 사업장이 문을 열고 있는지 문을 닫았는지 이 사업장의 비즈니스 아워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한 평가는 디스크립션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한 현재 이 상품을 먹기 위해서 먹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 혹은 이 상품을 먹기 위해서 가게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 그죠? 이 가게가 문을 열었는지 닫았는지 이 상품에 대한 평가, 성별, 지역별, 연령별 상품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 상품이 과거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히스토리 그래프 그리고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가격 변동이죠. 그리고 판매량이 지난 1년간, 지난 6개월간 혹은 지난 한 달간 판매량의 변화라든가 이 상품에 대한 어떤 수상 경력이 있든지 혹은 이 상품으로 인해서 페널티, 과태료, 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게 있는지 등등 모든 정보가 다 표시가 되도록 구성됩니다. 자동으로. 이해되시죠? 일단 한번 주문해 볼까요? 해서 order pay 해서 product ID는 이렇고 2번이고 고유국수고 현재 이런 가용하고 그리고 용도는 프라이빗인지 퍼블릭인지 요거는 프라이빗 퍼블릭 돼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좀 수정할 거예요. 일단 여기 어떤 의미인지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 그릇을 내가 구매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럼 토탈해서 9만 얼마 되겠죠? 부가세 포함해서 그죠? 레저베이션 필요 없고 세이브 오더 주문합니다. 주문하면은 unpaid order 됐어요. 현재 unpaid order이니까 내가 주문은 했지만은 아직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칼트에 들어 있어요. 칼트 들어와서 밑에 보시면은 고기국수, 국수 만찬이고 있고 날짜가 있죠. 날짜 있고 아직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겁니다. 카트에 들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이제 가격을 지불하는 겁니다. Pay the price 요 버튼 있죠. 요걸 클릭하면은 이제 가격을 지불하는 거예요. 지불했습니다. 그럼 이제 unpaid order에서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디 들어있느냐 하니까 orders. orders는 이미 내가 가격을 지불한 것들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paid. 그죠? paid. paid go to expense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my page에 들어가서 방금 내가 이제 지불했던 내용. 요거 하나 더 조금 있다가 좀 다시 한번 보죠.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릴 거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룹에 다시 그룹입니다. 그룹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국수 만찬의 레버뉴 들어와서 보시면은 방금 내가 구매했던 국수 만찬 요만큼 판매한 레버뉴가 들어와 있죠. 그죠? 근데 누가 샀느냐 하니까 방금 내가 샀잖아요. 내가 샀으니까 익스펜스도 아마 같이 들어 있죠. 그죠? 내가 나의 제품을 산 겁니다. 왜냐하니까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것이 유즈1으로 로그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들어와서 내가 등록한 상품을 내가 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이페이지에서 그룹에 들어와서 국수만찬이라고 하는 내가 만든 그룹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레버뉴에도 요 항목이 들어와 있고 그죠? 고기국수 이만큼 들어와 있고 반대로 익스펜스에도 이 금액이 들어와 있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밸런스 시트는 제로가 되겠죠. 캐시 변동은 제로가 됩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자, 이런 구성이에요. 자, 한 가지 더 얘기를 할 게 있었는데 그건 뭐 다음 에피소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얘기할 시간이 너무 길어졌네요. 이게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켓에 이제 프로덕트 테이블 들어가시면 일단 고기국수 오리진 처음에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 때 오리진이라는 상품이 하나 등록이 돼요. 이건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하나 집어넣어놨습니다. 코드 때문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고기국수라는 상품이 만들어졌고 이 고기국수에 대한 사진이 지금 한랑만 달랑 있는데 이걸 몇 개를 더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사진 여러 장이 있도록 표시하고 그리고 방금 내가 산 상품이니까 레이팅 펄처치즈 이게 또 들어와 있죠. 그죠? 이제 내가 산 상품에 대한 평가입니다. 고기국수 레이팅 내 거니까 별 다섯 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고기국수 별 다섯 개 썼죠. 그럼 요게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 그룹에 들어와서 국수 만찬에 들어가면은 방금 내가 산 상품에 대한 평가 정보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내 상품을 내가 사고 내가 평가한 거예요. 그냥 데모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럴 기용 없겠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젠더 성별 혹은 나이별
혹은 지역별로 이 상품에 대한 평가도 다 다시 나눠서 표시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거예요. 자, 여기 지금까지 오늘이 6월 6일이에요. 6월 6일까지 이 구성한 코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추가해서 몇 가지를 더 구성할 겁니다. 뭘 구성하냐니까 일단 실시간 대화 혹은 채팅을 창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채팅에서 고객과 고객이죠. 고객과 고객 플러스 사업자 간의 어떤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대화 내용은 전부 다 기록될 모든 대화 내용은 기록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런 말 했는데 뭐 어떻게 했다 하는 그러니까 분쟁의 소지를 제가 고기국수 5그릇 주문했는데 왜 비빔국수가 나왔나요? 그럼 서로 아니요 분명히 비빔국수 주문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모든 내용이 기록이 되면은 그럴 소지가 없죠. 라이브 채팅 창을 추가할 것이고 그리고 사용자 소비자죠. 소비자의 어떤 평가 별표죠. 별표 플러스 의견도 같이 의견. 내가 고기국수를 먹어봤더니 양이 너무 많더라. 양이 너무 많다. 혹은 좀 짜다. 혹은 뭐 고기가 어떻다. 고기가 어떻다. 등등. 고기가 어떤 등등. 소비자의 의견을 달수 있는 창. 의견 창. 코멘트죠. 코멘트를 추가합니다. 코멘트 추가하고. 추가하고 그리고 실제로 실시간으로 재무제표가 갱신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실시간 재무제표의 갱신 과정. 예를 들어서 고기국수를 한 그릇 산 겁니다. 구매 1그릇 구매 하면은 요 정보가 소비자의 재무제표 그리고 국수만찬이라고 하면은 국수만찬의 재무제표 그리고 기록되고 요것이 이제 제주시 혹은 제주도 재무제표 소비자가 서울이라고 합시다. 서울. 그러면은 서울과 국수만찬은 제주도라고 합시다. 제주도. 그러면은 제주도와 서울의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국가 재무제표에 반영이 그러니까 한국이죠. 한국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그것을 실시간으로 실시간이 리얼타임으로 업데이트 되는 과정을 오늘 볼 거예요. 업데이트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실시간으로 한국에서 오늘 6월 6일이죠. 6월 6일 한국에서 판매된 짜장면의 숫자. 그죠? 그리고 이 짜장면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연령대. 혹은 그 짜장면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 성별, 연령별, 뭐 지역별 분포, 그죠? 요 모든 정보가 다 표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표시될 뿐만 아니라 요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히스토리로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간 짜장면 판매량의 변화와 한국의 경제 성장률 간의 상관관계도 다 뽑아낼 수가 있어요. 짜장면이 많이 팔린다. 그러면은 경기가 침체할 어떤 신호이다. 혹은 고기 불고기가 뭐 숯불갈비가 많이 팔린다. 그럼 경기 호조의 어떤 뭐라 그러나요? 뭐 청신호다 등등을 파악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빅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거 데이터 사이언스인데 나중에 요거는 데이터 사이언스는 8월 달에서 다룰 겁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그래서 실시간 재무제표의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8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머신러닝도 같이 다룰 거예요. 머신러닝도 같이 찍어봐. 예, 뭐 오늘 뭐 대충 이 정도 하죠. 이 정도 하고 코드는 이 영상의 하단에 첨가해 놓을 텐데 코드 보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코드 보는 것도 지금 굉장히 파일이 많아요. 많이 있는데 이 파일들 중에서 일부는 지금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파일도 좀 있어요. 필요가 왜 없느냐니까 처음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뭐 시간 지나다 보니까 아 필요가 없구나 싶은 파일들이 있는데 아직 안 지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코드도 있어요. 코드도 지워야 될것 중에서 아직 안 지우고 있는 코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어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코드를 보지 말고 뭘 보시느냐니까 이걸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ABC하고 뱅크 마켓 마이페이지 네 가지가 있잖아요. 요 정보는 어디 있느냐니까 앱 HTML에 있어요.
보면 링크 들어 있잖아요. 우리가 뱅크를 클릭하면은 파이낸셜 리포트 유저의 커런트 유저 아이디 여기에 링크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파이낸셜 리포트 유저의 아이디 이게 뭘 어디에 인출되는지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라우트를 들어갈 거 아니에요. 라우트 들어가서 파이낸셜 리포트 유저 아이디죠. 여기잖아요. 여기 들어오면 얘는 파이낸셜 리포트의 인덱스에 인덱스로 인출된다는 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럼 파이낸셜 리포트를 찾는 겁니다. 라이브. 라이브는 어디 있느냐니까 전체 구성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보시면은 전체 구성 저 여러분들이 이미 그러니까 뭐 엘릭스나 피닉스 기본은 다 이미 공부를 하셨다고 상전합니다. 아직까지 피닉스나 엘릭스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코드를 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상정하면은 일단 ABC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ABC와 ABC 웹이 있죠. 그죠? ABC와 ABC 웹. ABC는 다시 둘로 나눠져 있어요. ABC가 있고 ABC 웹이 있는데 ABC 얘가 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임. 데이터. 있고 컨텍스트. 컨텍스트. 컨텍스트와 데이터. 요 두 가지가 ABC가 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ABC 웹은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웹 UI입니다. 웹 UI 이렇게 있습니다. 있어요. ABC 들어와서 보면 요 이게 데이터입니다. 칸칸칸칸칸칸 쭉 다 있는 거. 디렉토리는 다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 있는 요거 있죠. 요거는 다 컨텍스트입니다. 컨텍스트 컨텍스트 이게 컨텍스트예요. ABC 정리가 됐죠. 간단합니다. 디렉토리는 데이터. 그리고 나와 있는 이 파일들은 다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얘들은 다 패밀리즈 복수형이잖아요. 얘네들은 다 컨텍스트입니다. 그게 ABC예요. 데이터와 컨텍스트이고. 다음 ABC 웹 들어오면은 이제 컴포넌트와 컨트롤러 라이브가 있는데 요 두 가지는 일단 빼놓고 라이브 들어와서 보시면은 라이브에 다 라이브 있죠. 요 라이브들이 다 웹 UI입니다. 웹 UI죠. 그래서 파이낸셜 리포트에서 파이낸셜 리포트 라이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라이브란 말이잖아요. 라이브 중에서 파이낸셜 리포트 라이브 여기 있죠. 그죠? 파이낸셜 리포트 라이브에서 어딘가요? 그래서 인덱스 파일입니다. 인덱스 파일이고 인덱스의 유저 액션이 인덱스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인덱스 파일 있죠? 인덱스 파일에서 유저 액션이 유저 어디 있나요? 인덱스 인덱스죠? 유저 액션 인덱스 얘잖아요. 얘. 얘가 실행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ABC에서 뱅크 있죠. 뱅크. 이 뱅크라는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잖아요. 이 화면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니까 이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코드.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 있는 코드를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찾아가면은 아 얘가 소켓 어젠에서 뭘 불러오고 그다음에 파이낸셜 리포트에서 겐 유저 파이낸셜 리포트를 불러왔고 그럼 얘는 어디 있느냐 보니까 여기 겐 유저 파이낸셜 리포트 있고 얘는 어디 있냐니까 파이낸셜 리포트 컨텍스트죠. 컨텍스트에 이러한 파일 있고 얘를 고투 데피니션 들어와서 보면은 파이낸셜 리포트 데피니션 제대로 안 먹히네요. 파이낸셜 리포트 복수형이죠. 여기에다 이기죠. get 그룹 파이낸셜 리포트 get 파이낸셜 패밀 파이낸셜 리포트 들어오는 거예요. 얘는 어디 들어왔냐니까 얘는 다시 파이낸셜 리포트에 이 펑션을 호출하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마켓도 얘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죠? 그러니까 앱 HTML입니다. 앱 HTML 들어와서 요 마켓이 연결되어 있는 거 얘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얘 라우트에 들어와서 파인드 마켓 프로덕트 라우트에서 파인드 프로덕트 네. find product product yes. product search 연결되어 있죠. product search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서 product search 들어서 이 파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마운트부터 해서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파일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것들 중에서 이 파일 하나하나씩 읽어나가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거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그런 식으로 들어와서 코드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하고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또 좀 더 재밌는 실시간
대화 채팅하고, 그리고 재무제표가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과정. 그죠? 개인 재무제표가 가족 재무제표로. 그러니까, 개인 홍길동이 거래를 하면은, 이 거래가 먼저 홍길동 재무제표에 기록되고, 그 다음에 가족, 홍길동이 속한 가족 재무제표에 기록되고. 그죠? 그러니까, 유저 등록할 때, 사용자 등록할 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죠. ABC 들어가서 로그아웃하고, 자, 새로운 사용자를 등록하겠습니다. 등록할 때, 이메일을 user2 하고, 패스워드 넣고, 스풀 넣고, 한 스풀 넣고, 패밀리 아이디가 있는데 이걸 비워놓잖아요. 비워두면은 내가 호주인 새로운 가구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지 않고, 패밀리 아이디, 내가 이미 가족에 속해 있으면 그 가족의 아이디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가 되시나요? 그죠? 이걸 비워두면은, 그러면은 새로운 가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재무제표 만들어지고, 이것이 지역 재무제표에 반영되고, 이것이 국가 재무제표에 반영되고.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의점에서 콜라를 팔았잖아요. 그럼 편의점은 본사 재무제표에 기록되고, 본사 재무제표는 다시 업종별 재무제표에 기록되고, 업종 또는 산업별 재무제표에 기록되고, 지역별 업종 산업 지역. 제주도면 제주도, 서울이면 서울. 그리고 국가 재무제표에 이렇게 연결돼요. 실시간으로. 서로 데이터가 연동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의, 어느 한 사업장의 데이터를 위조나 변조할 수 없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가족을 좀더 얘기할게요. 홍길동이 가족 아이디가 없다. 없이 사용자 등록. 사용자 등록을 하면은 새로운 가구. 새로운 가구가 만들어집니다. 이 가구의, 새로운 가구가, 새로운 가구가 등록되고, 그리고 그이 가구의 대표자, 세대주라 그러나요? 세대주 이꼴 홍길동이 돼요. 그렇지 않고 사용자 등록할 때 가족 아이디를 집어넣으면은, 아이디를 넣게 되면은 그 가족의 가구원, 그죠? 기존 가족의 가구원으로 등록됩니다. 기존 가구의 가구 구성원인데, 구성원이면은 아들일 수도 있고 세대주와의 관계죠. 딸일 수도 있고 뭐 등등이죠. 어떤 구성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것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왜냐니까, 중요합니다. 간단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요 시스템의 동작을 하면은, 그러면은 기존에 어떤 전입신고라든가 뭐 등본이라든가 뭐 초본이라든가 혹은 뭐 결혼신고라든가 혼인신고라든가 요 모든 과정들을 다 자동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우리가 그룹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여기 하나 만들까요? 크리에이트 어카운트에서. 자, 마이 페이지. 새로운 이번에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는 유저 1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유저 2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이제 새로운 그룹을 하나 만들죠. 새로운 그룹을 만들 때 이번에는 국수 만찬이 아니고 무슨 맛난 국수. 맛있는 뭐 제주국수로 합시다. 제주국수라는 걸 제주 제일국수 제일국수는 제일국수라 만든 음식점이고, 그리고 이메일은 뭐 제일 kr at kr 이고, 어드레스는 제주시고, 그리고 수플네임은, 수플네임 좀 전까지 1번으로 하죠. 1번하고 그다음에 세이버 그룹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니까, 이 제일국수와 조금 전에 만들었던 국수 만찬은 똑같은 국수를 파는 집이에요. 그러면은 이 국수를 판매하는 이 기업들 간의 업종별로 경쟁력이 자동으로 평가됩니다. 업종별로 사업장 각각의 수입과 비용과 경영 성과를 자동 도출하고 상호 비교할 수 있어. 내가 다른 국수집에 비해서 얼마나 국수를 수익률이 높은지, 혹은 매출은 더 많이 파는데 수익은 더 작은지, 혹은 매출은 적은데 수익은 더 높은지 등등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영 진단을 자동화. 진단의 자동화. 경영 진단. 경영 진단을 자동화하면은 경영 효율을 다시 높일 방안을 다시 효율을 높일 방안을
방안을 시스템이 제시.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제시합니다. 요것도 상당히 재밌는 건데 요것도 7월달 아마 다음 달 정도에 코딩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방금 이 간단하게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이 그룹을 만드는 과정도 조금 있다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한번 얘기할 것 같은데 이걸 프라이빗 키가 퍼블릭 키를 써서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법인 설립 사업장이죠. 법인 설립 혹은 사업자 신고 등의 자동화. 자동 법인 설립과 등기. 사업자 신고 이거는 국세청에서 하는 거고 국세청이고 법인 설립과 등기는 법원에서 하죠. 법원 등기소에서 하잖아요. 요거 모든 과정을 다 자동화할 수 있어요. 자동화하는 것은 나중에 프라이빗과 파블릭 키를 쓸 거예요. 요거는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에서 요걸 쓰는데 요렇게 하면은 요것도 자동화됩니다. 자, 간단하게, 간단하진 않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를 끝냈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 지금 코딩된 내용이 이렇고, 다음 에피소드는 아마 다음 주 이맘때, 일주일 뒤에 다 또다시 비슷한 에피소드를 다룰 텐데, 그때는 또 지금보다 또 진일보한 그런 모습을 또 소개를 할 거예요.